문재인 정권을 심판한다는 통합의 대의에 기꺼이 시장님 함께. 부탁드립니다. 공천 반납해 주십시오. 시장님 부탁드립니다. 공천 반납 어려우시냐? 경선이라도 더 떳떳하게 공천 가져가십시오. 시장님. 충북 민통당 당원들만 투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젊은 세대 이렇게 몰아끌리는 게 서병수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의입니까? 시장님. 오늘 기자회견 앞에서 말씀해 주십시오. 오늘 기자회견 진행하시면 경선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. 이수은 위원장하고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 주십시오. 시장님이 약속해 주십시오.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. 뭐가 민주주의입니까? 이게 민주주의입니까? 모든 동천이 민주주의입니까? 밀실에서 하시는 게 정치입니까? 너무 그러지 마세요. 시장님. 그래도 우리 만나서. 네, 만나서 시장님 미안하다 하셨지요, 시장님. 시장님 미안하다 하셨으면 정정당당하게 경선이라도 해주십시오. 시장님 저는 이수원 후보라는 말 드리는 거 아닙니다. 서병수 시장님은 절대 부산 진갑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. 시장님 당으로 당 결정 방패 삼지 마십시오. 총선 민통당 당원들만 선거하는 거 아닙니다. 시장님 진짜 문재인 정권 심판하시고 싶습니까? 광화문으로 영광도서로 갈 때 시장님은 왜 나타나지 않으시고 황교안 대표 때만 오셔서 눈도장 찍으셨습니까? 자 이제 그만하세요. 충분히 의사표현 했잖아요. 그죠? 네, 그만하세요. 무슨 의사표현을 하셨습니까? 이게 해서 기자회견 끝까지 진행하시면 시장님이 정정당당하게 경선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. 만나기로 돼 있으니까 만나셔서 뭐라 하실 겁니까? 두 분이서 만나시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이